말씀을 나눠요. 첫째 가는 계명.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.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물었어요. 저 선생님,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?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.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고,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지요.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.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.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그는 누구의 자손인가요?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지요.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? 다윗은 주 하느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신 말씀,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.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,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건가요?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그날부터는 감히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